감사합니다. 엄마 괜찮아, 울지 마. 할머니 봐, 할머니. 엄마. 엄마. 엄마가 순간에 그러고 있어. 네, 지금 옷차에 추운 데 없이 강산도 갔다 왔습니다. 야, 안쪽에 이거 없잖아. 안쪽에 이거 대구가 있어? 팔공까지 있잖아. 그 대구가 있잖아. 아, 이거는 너무 와닿는다. 상부장 올라갔다 왔네. 여기 올라가. 안녕. 야, 밑에 잘 봐봐. 저 총관님 어디 학대 깔고 올라가라. 올라가라. 안녕하십니까? 호남의 소금강으로 불리는 대전산을 찾아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깐 내가 여기만큼까지 올라가. 먼저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케이블카 아래서는 발을 구르거나 이동하지 마시고 서 있는 분들은 옆에 있는 손잡이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케이블카의 1km가 두고 높이는 927m, 27km의 수요입니다. 향행과 함께 현재 케이블카의 정상부지는 대둔산의 정상인 해발 878m의 마천대에서 걷어내린 변화무쌍한 산맥이 여러분을 맞고 있습니다. 향박 앞쪽 높은 곳에 보이는 마천대는 신라시대 문후왕 때 원효대사가 하늘과 맞닿아 있는 곳이라 해서 붙인 이름으로 천개의 바람 소리가 들리는 듯한 곳입니다. 마천대에서 시작된 대둔산의 운전방향에는 남으로는 전북 완주군 운전방향, 서북 방향으로는 충남 영산시 퇴동산, 그리고 동쪽으로는 충남 흥산군 진산시 등 두 도를 경계로 세 개씩 대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야 되라고 지금도 안 가려고 좀 재미없어 안 가나? 창밖 왼쪽 아래로 내다보이는 계곡은 금강계곡으로 대둔산 제1의 절경이며 마천대 바로 아래 금강계곡 위쪽에는 대둔산을 한 번쯤 가는 사람이면 누구나 얘기하는 이른바 출렁다리라고 하는 금강구름다리가 있습니다. 케이블카는 방금 말씀드린 해발 680m 지점에 금강구름다리 바로 아래까지 올라가며 내리신 다음에 10분쯤 올라가면 구름다리를 지나게 되고 마천대 정상까지는 채 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한 시간이 있는데 아빠랑 현재 창밖 왼쪽 11시 방향에 보이는 바위는 바라만 보고 있어도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들어가게 해준다는 동심바위로 원효대사마저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사흘을 머물며 기도를 드렸다는 곳인데 바위가 곧 떨어질 듯 하면서도 지금까지 2000년을 넘게 버텨왔습니다. 왼쪽에 저 동그란 바위 창밖 오른쪽 산등성이 2시 방향에 우뚝 섬하고 장군가위로 임진왜란 당시 전라도에 쳐들어온 갈병을 크게 무찌르고 사나한 장군의 혼이 가위가 됐다 해서 이름이 그렇게 붙여졌으며 장군봉 뒤로는 칠성봉이 있습니다. 손님 여러분께서는 이제 잠시 후에 케이블카에서 내리셔서 건물의 옥상 전망대에 오르시면 대둔산의 남쪽 산자락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출렁이는 구름다리의 추억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천대에 오르고 맑은 날에는 가깝게는 지단의 마이산으로 서서 멀리는 지리산의 등산으로 그리고 아침풀의 푸른빛에 살짝 산자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엄마가 있는데 왜 떨어져? 끝으로 산이 좋아 산을 찾은 여러분들께서는 쓰레기를 되가져 가는 미덕을 보여주시기 바라며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케이블카에서 내리셔서 바닥에 노란색 화살표를 따라서 위쪽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상부에서 내려가시는 케이블카 20분 간격이고요. 오늘 마지막 케이블카는 5시